저도 제가 지역구가 부산 중구 영도구입니다. 지역에서 제가 지방의원부터 한 22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재향군인의 또 월남참전 전후에 고엽제 전후에 계신 어르신들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방법들을 많이 찾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지금 월남참전 전후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현을 못했습니다. 제가 명색이 국민의힘이라는 뭐 한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 보수 정당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서도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통일당의 10가지 10대 공약 중에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이 월남 참전 용사들 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10대 공약 중에 10번으로 해서 선관위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 장경동 대표님과 또 우리 그 정광훈 특별고문님의 그런 이 하루 이틀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수년간 말씀하셨고 광화문에서 안보 세력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그것을 제가 이번에 원내 22대에 다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진입한다면 반드시 월남 참전 용사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설득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